자, 조금 쉬셨죠? 그 14번에,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긴 하는데, 보세요. 14번에 생태학적 보건사업의 수준이, 아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개인 수준. 개인 수준. 그다음에, 개인 간 수준. 그다음에, 지역사회 수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사회 수준. 요 지역사회 수준 안에는, 이제 조직 차원. 아, 조직 요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따지면,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규칙, 규제, 시책, 비공식적인 구조를 활용하는 수준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수준만 따진다면, 수준이라는 말에 포커스를 준다면, 조직이, 아까 제가 요 규칙 규제는 조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조직 요인이고, 이거는 지역사회 수준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럼 답은 4번이 아닌가라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 내신 분만 알수 있는 건데, 이걸 딱 보면, 근데 이분은 3번이 조직 요인이 아니라 조직 수준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전부 다 이걸 다 수준으로 다한 거야. 얘도 수준, 수준, 수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요렇게 분류를 한 거죠. 말 그대로. 개인 수준, 개인 간 수준, 조직 수준, 지역사회 수준, 정책 수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조직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문제 내시는 분의 의중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그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시험 본 사람이 몇 점을 맞느냐에 따라서, 아, 이번에 이걸 정답을 했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다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 거기 조직 요인이라고 했다면 되는데, 그러면 지역사회 수준이 다 수준 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요거 이렇게 안 하고, 요걸 그대로 이렇게 분류하는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역시 3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표 나옵니다. 지표. 우리 WHO 3대 지표, 이것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WHO의 3대 보건 지표, 누구세요? 뭐세요? 조 사망률. 또, 비례 사망 지수. 그 다음에, 예, 평균 수명. 자, 평균 수명은 다른 말로 영세의 평균 여명이라고 표현했고, 자, 그 다음에, 조 사망률 대신에 다른 학자들은 뭘로 사용하기도 한다? 영아 사망률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에 비례 사망지수는 세 개랑 좀 비교를 하라 그랬죠. 세 개. 하나가 원인별 사망률. 그 다음에 비례 사망률. 또는 비례 사망비. 비라고도 하고, 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례 사망 지수.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사망이 기본이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사망자 수 분의 한 특성에 의한 사망. 얘는 사망자 수 분의 50이 넘어서 죽은 사람의 수. 결국 얘네들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사망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 인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망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요두 개를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솔직히. 비교하면 안 되지 않아요? 왜? 인구끼리 비교하는 건 괜찮아. A라는 지역의 인구, B라는 지역의 인구를 비교하는 건 괜찮은데, 사망자끼리 비교한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요거는 두 지역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사망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죠? 사망자가 적을